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운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구성하게 의거해서 올해가 중궁이 오고 이민연이죠. 일단 연운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만 팥살이 하나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 건궁과 유기 정부고 집권당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건궁에 육이 딱 들어와 있죠. 제대로 들어와 있죠. 육이 건궁에 왔다. 또 건궁은 육이 왔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여당이, 그지? 정부이며 집권당이 강력한 힘을 갖겠죠. 통치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건궁하고 이가 야당입니다. 야당. 집권당이 아닌 야당.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건궁에 이 파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건궁도 파를 먹고 있고 이도 팔을 먹고 있죠. 그럼 야당은 올해 힘이 없죠. 그죠? 곤궁에 갔으니까 또 팔을 먹으니까 무엇인가 깨지고 분열되고 이런 상황을 보이겠죠. 이런 상황이 올해 이제 벌어진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제를 본다는 것은 경기는 태궁과 칠입니다. 태궁으로 보면 칠이 와 있고 칠로 보면 태궁에 가 있잖아. 그건 똑같죠. 그러면 이 태궁의 칠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돈의 흐름이 원활하다 이런 뜻이죠. 막혀 있진 않는다는 거죠. 작년에는 돈의 흐름이 막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칠이 암을 먹고 있었잖아. 건궁에서. 그지?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경기가 좀 풀린다고 봐야죠. 또 다른 걸로 봤을 때 음식점이 또한 태궁칠입니다. 태궁칠이 여러 가지죠. 왜? 이게 음식점이 왜 될까요? 먹는 거. 입이 칠이야. 또 회식, 연회 이런 것들이 전부 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맞잖아요. 근데 똑같잖아. 음식점이 작년에는 죽었죠. 칠이 안 먹었으니까 죽었잖아. 올해는 음식점도 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 좀 살고 음식점도 산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한번 보죠. 팔 간궁입니다. 똑같이 간궁에 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팔이 뭐냐 하면 변화잖아요. 변동의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쭉 있던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거야.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출이 상당히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 있죠. 그죠? 무슨 비율 그래서 다 막아 놨잖아요. 근데 요 대출은 뭐랑 같냐면 7과 같은 거예요. 요게 아까 경기고 이게 금융도 되거든요. 근데 금융이 풀려요 안 풀려요? 대출이 풀리니까 어떻게 될까? 부동산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대출을 못 받아서 하시던 분들이 아마 대출을 좀 받는 형편으로 갈 것이다. 물론 뭐 이것이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냐에 달려 있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의 흐름이니까. 이제 또 하나 볼 게 뭐예요? 주식도 한번 봐야죠. 주식은 구, 리궁이에요. 그럼 리궁에 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식궁에 구가 있으니까 주식이 최정상으로 갔죠. 최정상이죠. 자, 이제 보세요. 최정상인데 주식은 묘하게 좀 선행을 합니다. 실제 이런 흐름보다 더 앞서가요. 내년은 구가 여기로 오죠. 그럼 주식이 어떻게 된다?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또 다른 게 주식과 부동산이 역관계라는 거 아세요? 역관계가 왜 되는지 아세요? 부동산에 돈이 된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 부동산으로 가니까 주식으로 안 와. 그럼 주식이 떨어지겠지. 아니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식이 된다 그러면 주식으로 가니까 부동산이 안 되겠지. 역관계예요. 그럼 부동산에 변화가 있으니까 주식에도 변화가 있겠죠. 여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 또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작년인가 부터 아니면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정부에서 꼭 뭐 정부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젊은 애들이 주식을 뭐 한다 주식을 그냥 약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되고 이런 적이 있죠.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계속 그런 게 좀 들려왔어. 근데
정부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스컴은 어떤 게 매스컴에 뜨냐 하면요.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이미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근데 왜 그럼 매스컴은 그렇게 할까? 매스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매스컴에 탈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완숙하고 그것이 잘 됐다고 나올 때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돼서 올라갔을 때 나오니까 그때 가서 투자하면 막차 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은. 이제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음식점만 했는데, 그죠? 술집도 해야 되잖아. 그지? 술집. 술집도 경제의 한 축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술집은 일감궁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감궁에 일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일이 감궁에 있다 이렇게 가도 되죠. 그러니까 술집은 감궁이라는 운세야. 그러면 술집이 술집에 들어갔으니까 좋다? 아니지, 고난이지. 감궁은 고난이잖아요. 술집은 음식점만큼 활발하게 움직여지진 않겠다.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최초의 이 영업시간 제한을 9시로 했죠. 이게 벌써 2년이야. 만 2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갔어. 11시까지, 지금은 11시잖아. 요즘도요, 9시 넘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술집은 9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죠? 봐봐. 밥을 먹고 2차 가서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이거는 금방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술집은. 그지? 술집은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똑같이 가진 않는다. 그래서 술집은 조금 좀 시간을 두고 회복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일이 9회가 있든지. 그렇지. 일이 7회가 있으면 잘 되죠. 또 4회가 있으면 손궁에 가서 잘 되고. 그렇죠. 이제 그 어느 궁에 갔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 또 감궁에 뭐가 왔느냐도 중요하죠. 감궁에 뭐 저기 육이 왔다. 그러면 이제 아 술집에 고급 사람들이 모이겠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또 좀 세로 돌려서 무역 이렇게 보죠. 무역은 사 손궁이죠. 자, 잘 되겠죠. 일단 손궁에 사가 갔으니까 무역이 제자리가 있잖아. 무역 또 해외여행 올해부터는 해외여행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작년엔 왜 안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걸 한번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작년에 해외여행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작년에 볼게요. 작년에 6이었고요. 저 축이었죠, 신축. 자, 무역은 3, 진궁에 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요거는. 근데 무역의 자리인 손궁에 오왕토성이 나쁜 배를 콱 들어봤죠? 무역하다가 죽은 거죠? 죽음이잖아요, 오는. 그래서 작년에 무역이 안 됐어요? 해외여행? 없었어요? 그죠? 설명이 딱 되죠? 작년에 경기는 안검살 먹어서 죽었어요. 그죠? 작년 술집 안 된 거요? 일이 여기 가면요. 좋은 게 아니라 원순의 집에 간 거야. 반대잖아. 그래서 정위 대충을 맞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안 된 거는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 또 있어. 여기가 좀 뭐라 그럴까? 고위층이고 뭐 재벌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서민은 어디냐? 서민은 여기예요. 서민은 별 볼 일 없단 말이야. 이렇게 잘 돌아가도.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걸 해보면, 하다 보면 전부 재벌의 계열사나 인척이 되나 이런 쪽으로 걸린답니다. 모든 게. 그래서 너무 재벌이 커졌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재벌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거 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벌이 잘 살면 우리나라 부가 100이라고 있다 칠게요. 그중에서 재벌이 90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10 가지고 일반 소민이 살아야죠. 그죠? 한 재벌이 한 50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가 50 갖고 살잖아. 그러니까 재벌이 너무 그리고 잘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결산을 했을 때 작년도 결산이 올해 발표가 됐죠. 재벌이 미증유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 들으셨어요? 최대로 많이 늘었어요. 왜? 경제가 어려워도 재벌은 산다는 얘기야. 왜? 누구 걸 뺏어 먹어서? 서민들 걸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 잘 돼야 산다는 이런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은 삼성을 두둔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지금 구를 얘기 안 했죠. 학문. 학문 또는 신기 이런 게 구리궁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 신기가 뜰까요 안 뜰까요? 올해? 어, 뜨잖아. 아, 여기 딱 와 있잖아, 리궁에. 그럼 떴잖아, 이미. 아니, 무당님들이 떴잖아. 그저 법사님들, 무당님들이 다 구 아니야? 우리 그 얘기하는 건진 법사님, 뭐 천공 뭐 스님 다 이쪽 아니냐고.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나타내 준다니까. 하나하나 보면 이제 절은 팔이잖아. 절 불교는 팔이잖아. 여기는 변화에 서 있고 구는 신기 이쪽 학문은 뜨는 거죠. 내년에. 근데 내년만 좋아하면 안 되지, 그지? 그죠? 이제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 옆에다가 내년도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작년 거와 올해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많죠. 상당히 부합돼요. 내년에는 사가 들어가고요. 개묘년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암이 붙죠. 요유충 네, 이렇게 붙죠. 올해랑은 완전히 많이 반대가 돼요. 올해랑은. 자, 일단 제일 먼저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정부, 여당 이런 쪽을 그렸죠. 정부, 여당은 건궁과 육인데 건궁에는 오가 들어갔죠. 그러면 오가 뭐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 요거는 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왕이 너무 많은 의욕을 가지고 해서 실수, 미수를 일으킨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육은 딱 보세요. 어디 가서? 태궁에서 팔을 먹었죠. 그러면, 자, 건궁도 육도 하나는 오왕을 먹고 하나는 팥살을 먹은 거죠. 그럼 올해처럼 강력한 모든 걸 가질 수가 있을까요? 또, 요 태궁을 말로 볼 수도 있죠. 돈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말과 돈이 깨진다는 거죠. 정부 여당의 말과 돈이 깨지고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당이라고 칠까요? 야당 서민이라고 칠게요. 야당 서민은 본궁과 이잖아요. 그럼 본궁에는 일이 있죠. 여전히 약하죠. 그렇지만 이는 어디가 있어요? 진궁에가 있잖아요. 그렇지. 기회궁도 되지만 좀 시끄러운 궁이고 뭔가 새로운 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궁이잖아요. 새로운 출발. 그 다음에 진궁은 큰 소리를 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랑은 상당히 다른 양상이 된다.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정부 여당이 강했는데 내년 가서도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가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아까 저거는 봐요. 아까 저기 경기, 그죠? 금융 이런 거는 경기 금융은 태궁하고 7인데 태궁에는 뭐가 왔어요? 6, 파가 왔죠. 자, 이걸 6을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파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크게 깨지는 거죠? 7은 간궁에 가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혹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어떤 금융계의 어떤 변혁 같은 걸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 같죠. 그죠? 변화를 하는데 크게 깨지잖아요. 만약 정부 주도로 금융 무슨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이 쉽게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여기도 실수하고 말이 안 되고 또 태국이 깨지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 주도하는 금융 이런 정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역. 그죠? 우리는 이제 수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무역을 보면 손궁하고 사를 보는데 손궁에는 삼암이 있고요. 사는 어디가 중궁에 와서 확 박혔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올해는 잘 나갔는데 1년 사이에 이상하게 변했죠.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새롭게 피해를 입고 그냥 쉽게 쓰면 새롭게 피해를 입고 손궁은 실수 미스를 하거나 판단 착오를 하는 거죠. 그럼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거는 무역은 무역이 여기 삼암 사가 중궁 이러니까 무역이 잘 안 된단 말이야. 또 자 올해는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삼성이 어떤 거예요? 주제품이 전기 전자죠. 그래서 이게 삼성이라고 봅시다. 삼을 삼성, LG 이런 그룹이야. 그죠? 또 여기도 뭐가 들어가? SK도 반도체 내니까 이런 그룹이죠. 올해 미중의 이익이 났다 그랬잖아. 그치? 잘 나갔잖아요. 요거는 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중기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현대가 주된 거죠. 그래서 그게 6위야 철강이라. 그래서 요 자리가 6위야 현대가. 그런데 자 보세요. 내년에 가면 6 깨졌죠. 6의 자리에 5항 먹었죠. 3 안 먹었죠. 3의 자리는 서민밖에 안 되죠. 그럼 삼성이나 현대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묘하죠. 1년만 지나도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시대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보면 올해 이제 뭐 이제 아까 얘기를 하는 구성항만 얘기할게요. 윤석열 당선인은 경자생이니까 사록 목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왔죠. 잘 나갔죠. 송궁에 왔으니까. 내년에는 어디로 갔어요? 딱 중으로 갔죠. 여기 가면 답답하다 그랬죠. 중궁이 답답해. 그리고 실수 미스를 하는 자리죠. 좀 답답한 자리에 간 거죠. 또 사의 자리에는 뭐가 왔어? 삼암이 왔죠. 그지? 삼을 시끄러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피해를 입잖아요. 암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똑같이 자 경기 금융이 나빠지죠. 그죠? 그런데 그럼 음식점도 나빠지죠. 음식점도 똑같이 팥쌀 먹었고 변화 있고 술집은요 여기로 갔잖아요. 그죠? 여기로 갔잖아. 그러니까 조금 낮았지. 서민들 술집은 곧잘 되겠다. 그지? 군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항문 신기 어디로 갔어? 바닥으로 갔잖아요. 그죠? 우리 그 위대하신 그 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후년쯤 가면 내년쯤 가면 떨어질 확률이 높죠. 원래 이 안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역학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예언하는 거. 그런 거 하면 그때까지는 됐으면 그땐 좋은데요. 바뀌고 나면 그분은 똑같이 사라집니다. 예? 근데 그분 그렇게보다 더 빨리 사라질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그냥 이제 요것만 하는 거죠. 구성학으로 보는 운세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한 해를 내년을 한번 더 가볼게요. 3년째. 그죠? 그러면 근데 요런 식으로 또 이렇게 국가적인 운세를 한번 보셔도 지금 이제 그걸 또 조금 얘기를 안 했네. 이제 요걸 하면서 한번 할게요. 아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소련. 거기는 어디로 보면 되냐면 중국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일감궁이야. 일감궁이야. 그럼 올해 어떻게 돼요? 일감궁이 박살이 나요, 안 나요? 제일 바닥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지? 소련이 쉽게 뭘 못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요게 미국이야. 여기가 미국 자리라고. 올해는 미국이 상당히 세죠. 서방이 세단 말이야. 근데 내년 가면 상황이 좀 어때? 바꿔지죠? 깨지잖아. 그러니까 아마 전쟁이 내년까지 간다고 봤을 거라면 이제 좀 상황이 바꿔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그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뭐 누구 편을 들거나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이 3이죠. 3이고 개미니까 갑, 진이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3이면 여기 암이 붙고요. 진술충 파가 붙죠. 이제 이것이 갑진년 운세인데요. 자, 제 똑같이 정부 여당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끌어가는 곳이 정부 여당이잖아요. 정부 여당은 건궁과 육을 보는데 건궁에는 사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팥살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육은 어디에 갔나요? 간궁에 왔죠. 사가, 사라는 건 뭐냐 하면 사업, 거래, 그 다음에 뭐 교제 이런 건데 그러면 여당이 하는 사업, 거래, 교제가 깨진다는 뜻이고요. 또 여당이 간궁에 왔으니까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정부 여당이 조금 안 좋죠. 그죠?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참 조금 뭐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흐름상으로는 조금 안 좋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야당 서민 이렇게 봅시다. 야당 서민은 본궁과 이죠. 본궁에는 구가 있고요. 이에는 손궁에 갔죠. 그러면 자 바깥으로 드러난다. 구가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손궁이니까 사업 거래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요 둘 관계를 보면 야당 쪽이 조금 더 야당 서민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근데 역시 또 이 경기는 경기 금융은 조금 안 좋죠. 경기 금융은 참 이게 좋아야 되는데 태궁하고 7인데 태궁에는 오항이 붙었고 7은 리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항은 나쁘고 리궁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봐서 경기 금융은 한 중간 정도 상황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역은 손궁에는 2가 왔고요. 4는 건궁에서 8을 먹었죠. 그러니까 무역은 그렇게 좋진 않죠. 2는 서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정도가 좀 낮은 거죠. 근데 건궁이면 좋았는데 팥살 때문에 크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도 썩 좋지는 않죠. 이제 요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경기도 그렇고 술집도 재미없죠. 진궁에서 일 암을 먹어서 일이 진궁에서 암을 먹고 또 팔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집이 그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게 크게 없네요. 그죠? 음식점은 저 그런 대로 가는데 올해는 좋은데 내년 후년이 경기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저 그렇게 썩 좋게 잘 안 흘러가는 거죠.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뭐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또 우리 걸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는 일로 볼 수도 있고 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로 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좀 어두운 학문이라서 일로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요즘에 그 뭐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구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럭저럭 하는 거죠. 그럭저럭 우리 이제 공부는 그럭저럭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신기를 구로 봤는데 여기는 이제 구가 조금 살아났죠. 다시 그러니까 개면보다는 갑진년이 구가 좀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격변을 하는 게 안 좋아.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칠이 있으니까 이제 신기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살아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지. 이제 또 이제 살아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도 이제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이게 2023년, 2024년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원갑자가 이제 마지막 구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팔의 시대가 끝나고 구의 시대가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한 이 정도 보면 제가 볼 때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